길걸이 깨면요 저기 또 생겨있어요. 먹으러 가면 돼요. 먹고 내려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손 좀 잘 닦고 못 먹어도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아이고 망했다. 여기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잘 가셔야 돼요. 여긴데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저 오는 걸 타고 여기로 올라가서 이거 잡고 올라가 저거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 생겨있죠? 이거를 이거 다 먹고 갈게요. 그리고 아 피 다섯 개로 가야 좋은데 여기 얘 최종 보스거든요? 얘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 벌써. 여기 숙여야 돼요. 여기 세탁기에서 최종 보스가 나오거든요? 잘 맞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는 오. 나 이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 타이밍 잘 맞춰서 머리를 때려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 피해야 돼요. 헐, 위험해. 오, 위험했어, 방금. 자, 이거 잡으시고. 아, 저 이거 목숨 치트키 쓴 거 아니에요? 저 제가 다 잡은 거예요. 자, 달려가고, 숙이고. 달려가고, 숙이고, 옆으로. 이렇게 잡고. 자, 이제 여기부터 이 세탁기랑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리면서 싸워야 돼요. 오, 위험했어. 세탁기를 고장나요. 됐어. 헐.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났어요. 천천히 해도 돼, 이제. 이제 어려운 걸 다 지났기 때문에. 헐, 왜 계속 저 패턴만 나와? 자, 채팅방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수구리 토보 한 번 더 보고. 오이씨, 이번에 왜 또 이거야? 이렇게 뛰면 끝! 와, 그래도 다행히 안 죽었다. 아까 드데마크 한 번도 안 맞았어. 어어 Mr. 와. Dark kidnaps Spatilla the Fairy.
새로운 힘을 줘야 되는데 납치됐어. 이제 얘 혼자서 해결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깼고요. 자, 세이브 한번 갈게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스테이지예요. 다섯 번째 월드 동굴이죠.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생겨 있어요. 뭐 한 대 죽지 뭐. 어차피 HP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생겨있죠. HP 보강하고 갈게요. 여기서 이거를 먹으면 여기에 이제 장애물이 생겨있죠. HP 확보. 자, 이제 갈게요. 와, 지금 주먹 스피드 하나도 없는데 다 잡고 있어. 자,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아요. 저기 돌아가서 어이! 이러? 왜 이러지? 아, 이놈의 키보드. 네, 목고님도 어서오세요. 저거 금색 먹고 가겠다는데 그냥. 저거 먹고 가. 먹고 가고요. HP도 채우고 갈게요. 이게 게이밍 키보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와, 이거 주먹 스피드 없는데 어떻게 겨우겨우 다 잡고 있어. 자, 이거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쭉 가시고요. 이 사이로, 아이고, 저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또 하나 생겨요. 올라가고. 오, 위험했어. 오, 방금 지렸다 진짜. HP 회복하고. 와, 방금 위험했네. 위험한데? 가면서 10개나 좀 되라.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띄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저 그 전망한 데 타면 이렇게 보너스가 생겨요. 이렇게 비켜주고.
하고 금색 좀 먹일 테니까 위에 올라갈 필요는 없네요. 사진 안 찍어. 그냥 갈게요. 어이씨. 됐어.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생기면 다시 이렇게 날아가서 타고 올라가세요. 자, 오신 분도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요리를 이제 들어오면 6개 다 끼운 거예요. 6개 다 깼고, 여기가 이제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맞춰서. 네, 안 올라가네. 오케이, 10개 채웠어. 오, 위험했어. 올라가고 이렇게 빼고 저거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게 10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고개 숙이시고 자, 이쪽으로 가면 자, 이제 마지막 보너스 스테이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한 번 실수하면 끝나. 시간 없는데? 몰라. 나중에 다시 할래, 여기.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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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10개도 없는데? 8개는 먹었네, 그래도, 씨. 아까 거기를 떨어져가지고. 아, 여기를 하나 못 깨네. 다시 오지 뭐. 기억 걸 다시 보여주고자. 일단 세이브는 하고. 아, 이렇게 쉽게 못 끝내게 하네. 저거 보여줘라. 다시 갈게요. 어우, 매니저 어서와요. 자, 깰 건 다 깼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갈게요. 네, 어서 와요. 네. 뭐 감옥 깰 건 다 깼기 때문에 보너스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갈 거예요. 저거 하나 보여주겠다고 지금 짜증나는 스테이지 다시 하고 있어. 헐, 이런. 에이씨. 아, 쪽팔려, 씨. 저거 하나 보여주겠다고 다시 가는 중. 이런 스킬이 있지. 와, 아까 마지막에
딱 그 떨어져가지고 참 이번엔 다시 가겠어. 에이 괜찮아 이번에 다시 다 먹을 수 있어. 저기 안 가도 돼요. 스피드 얘도 그냥 뛰어넘을게요. 어이구 뭐야. 아 지금이 오후인 줄 알았어요? 헐 오전인데. 아 스피드 때문에 저걸 먹어야 되네.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고 먹니? 아 많이 잤어요? 근데 지금 또 피곤하겠다 좀. 저거를 먹고 가자. 근데 지금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대가 요즘 오후 5시도 어둡잖아. 요즘은 오후 그 시간대도 어둡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근데 내가 아까 성당에서 그 뭐냐 최근에 그 95년생 여자단이 좀 새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즘 95년생 생각보다 나이가 꽤 먹었더라. 3년 전엔 20살이었잖아요 95년생이. 근데 어느덧 대학 한 몇 학년 됐대. 그래가지고 좀 되게 소름 돋았어요. 뭐 그렇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95년생이 나하고 8살 차예요. 헐. 아 우리 매니저 팩 그러지 말래. 알았어. 아 그래가지고 근데 내 시간이 되게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만으로 30이다. 만으로 30이니까 좀 그랬어요. 아까 이거를 묶여가지고 이거 하나 보여주겠다고 굳이 이거를 다시 왔어. 저 떨어지는 게 좀 짜증나요. 헐! 망했다. 뭐, 지금은 틱이 남아있으니까. 지태님 곧 계란 한 판 내다가 놀린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한국 나이가 아니고, 그 글로벌 소련이잖아요. 그 글로벌은 한국 나이에서 한 살 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생일 안 지나면 두 살 빼는 거. 아까 그 얘기하다가 여기서 실수했는데. 오케이! 퍼펙트! 아, 극적을 꼈다. 그리고. 하... 손에 땀이 그냥 쫙 나고 있어. 아, 머리카락 헬리콥터 끼었다고요?
근데 이게 캐릭들은 막 귀여운데 난이도는 극악이죠.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엄청나게 엽기적인 난이도로 보게 될 거예요. 겁나 어려울 거야. 일단은 앞이 안 보여요. 여기선 앞이 안 보일 거야. 자, 주막 앞에 반딧불이가 붙는데요. 자, 보세요. 이런 데를 해야 돼요. 여기는 이런 데를 해야 돼. 절대 달리기 있을 수 없어. 이 불이 주먹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히면서 가야 돼요. 끝장내기 어려워지는 뭐가 생겼죠? 막혀있죠? 기어가야 돼. 항상 이게 여기는 사주 경계라 하면서 가야 돼요. 진짜 경계급 무서워도 돼야 돼요, 여기는. 밑에 뭐가 생겼죠? 올라갈 수 있어요. 씨. 아까 죽인 애가 또 나와. 여기가 이런 데예요, 좀. 여기 다 보면서 가야 돼요. 헐! 쟤왜 여기까지 올라와? 저런 적 없었는데. 오, 위에서 때렸어. 와. 게이드? 저거 못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여기는 항상 이렇게 사주 경기라면서 가야 돼요. 여기 올라갈 수 있죠? 위에 뭐가 있어? 그 와중에 안 보이는데 하나 깨져? 아, 이거 끝나고 잘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거의 끝나가요. 참고로 이거 라이프는 99에서 다안 올라가요. 어? 왜 못자게 해요? 아, 지금 왔다고? 와, 극악의 스테이지 끝났어요. 여기는 이제 길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거를 깨서 내려가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고. 헐, 여기 원래 내려가려고 했는데. 맞아. 여기 생겼죠? 자, 여기를 깨면 이거 6개를 다 찾아야 돼요. 헐, 야, 왜 이렇게 내려와? 얘들 짜증나게. 그 얘네들은 이렇게 부숴버릴 수도 있고요. 얘는 뛰어넘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중간 저장이 있지만 저는 중간 저장을 하지 않아요.
아까 한 번은 왠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제 중간저장 한 거고요. 저기 위에 감옥 보이는데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숨겨져 있는 길을 거의 다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역주행. 뻔했어. 달리기 안 했다가 잡힐 뻔했어요. 자, 이 주먹 속도 올라가는 게 왜 나오는지는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대한 멀리 뛰어가지고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게 잡기가 겁나게 힘들어요. 진짜 끝에서 뛰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생겨.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다음 넘어가면 돼요. 자, 요 스테이지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처음에 가게집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전기가 끊겨 있어요. 그 전기를 공급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름 스테이지가, 스토리가 있는 거야. 자, 여기가 좀 짜증나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 거미 두 마리가 안 생겨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쉬워지지. 여기 기어가서, 자, 여기 지금 전원이 뽑아져 있잖아요? 이거를 주먹으로 여기 전원을 꽂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비행 접시를 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면 보너스 생겨요. 장애물을 이렇게 평범하게 갖지 않으면 뭔가 생겨. 그러면 이거 먹으면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데서 클리어. 자, 그러면 이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까 스테이지 끝났던 데죠. 이제 여기서 비행 접시가 생겨 있어요. 이걸 타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냥 나가느냐? 그게 아니야. 여기가 좀 짜증나는데. 이제 숙이고 이렇게 통과하면 자꾸 막 이런 애들이 나와요. 때려잡을 수도 없는 애들이야. 자, 이거 먹고 하고 잡고 잡고 갈아타고 타고. 일로 가면 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너스는 그냥 끌어와. 자, 오신 분도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걸 타고 이거를 타면 이제 끝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숨겨진 감옥이 있었다는 거. 아, 저게 더 빠른데.
이제 여기 코드를 꽂아가지고 이제 요 가게가 이제 불이 들어왔어요. 여기 코드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거 꽂아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 고맙다고. 이제 우리는 여기를 나가면 돼요. 이거 공을 타고 가야 돼. 여기 보면 이제 물고기들이 막 공을 막 밀어줘요.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걸 타고 가야 돼,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여기는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제 감옥은 6개 다 있고 이제 나가야 돼요. 저기 이제 식인상어가 있는데 그걸 잘 피해가면서 이게 식인상어예요. 이렇게. 하지만 여기가 있으면 자, 그리고 예전에 여기 엄청 죽었어. 근데 지금은 이 거리를 아니까 그냥 깨요. 자, 이제 여기를 다 깨면 이제 엔딩을 보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 스테이지 자체는 쉬워요. 일단 보스를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스테이지 안에 감옥 6개가 다 있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요즘은 쉬워. 근데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센슈하다가 죽지. 요 밑에 뭐가 생겼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적이 빠지면 수영을 못하거든. 요 캐릭이 최대 약점이 그거예요. 수영을 못해. 그리고 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 땅이 딱 내려앉으면 또 생기고 요거는 막탈 수는 있는데 이제 밑에 눌리면 찔려요. 위험했어. 자, 그리고 여기 반짝이는데 한번 밟아주고 여기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생기죠. 자, 이제 감옥은 다 깼고요. 사실 여기서 죽고 그 저장 안 하고 돌아가면요. 그 저장 안 하고 돌아가면 그 보스를 안 깨도 그 최종 그 엔딩 하는 데가 열리는 버그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보스를 깨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극악의 보스예요. 자, 이렇게 하고 아이고야. 컴퓨터 데모 플레인즈. 자, 그리고 여기가 사실 문제. 여기 이제 3번 매달려야 돼요. 계속 매달려 있으면 땅 흔들 때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따 저거를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자 이제 달려서 이제 쟤랑 붙어야 돼. 그리고 저게 얘 주먹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게 날라올 때 쏴야 돼요. 이렇게. 오, 위험했어 방금.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대 남으면 얘가 좀 앞으로 오거든요. 나 이거 한 대 안 맞은 적이 별로 없어. 자 이제 기본 스테이지는 다 깼어요. 아이고 힘들어. 빨리 구해달라고. 와 이제 기본은 다 깼고요. 아휴 힘들대 얘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갑을 다 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딩 보러 가는 길이 열렸어요. 자 세이브 해놓고,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요 이거거든요. 닉네임 최순실 CSS. 지금 이게 이제 100%가 돼있죠. 아 이제 PC방 가요? 자 감옥을 다 깼어요. 자 이제 여기 네 엔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근데 여기는요 한번 엔딩 보면 이제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시작부터 어려워. 좀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위험한데 깼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펜 타고 막 그 반동 타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여기 보면 이제 복제인간이 생겨요. 저 복제인간하고 부딪히면 죽어요. 잡히면 안 돼. 사악한 복제인간이어가지고 얘가 하는 걸 다 따라해요. 잡히면 죽는 거야. 조금만 스쳐도 죽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여기는. 자, 여기를 가보면, 그 와중에 보너스는 다 먹는다? 주먹으로 해도 안 맞아요, 쟤. 쟤 주먹으로 맞아도 안 죽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따라하죠? 여기서 근데 죽을 수도 있어. 오 살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긴 밑에 내려가도 살 수 있긴 한데 밑에 안 내려갈게요. 자 여기부터는 좀 달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달려서 뛸 수밖에 없어요. 여기. 탈출구 생겼죠? 그러면 뗄 때까지 계속 따라와요. 자 그리고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뭘 맞는데요 좌우 방향키가 반대로 가요.
좌우가 반대예요. 여기는 좌우가 반대로 되는 저주가 걸려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좌우가 반대이긴 한데 그냥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거 생긴 거 이따 먹을 거예요. 따라오는 거 다 그냥 잡아버리고. 자, 그리고 저는 중간 저장을 안 해요. 고수니까. 헷갈려서 어떻게 하냐고요? 길은 다 외웠으니까. 여기 떨어져도 생겨요. 뭐가 생겨요. 타고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사실 계속 뭐가 생기는데 그냥 일로 쭉 내려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일로 쭉 가면 보너스가 나와요. 이거 오 위험했어.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자 여기서는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자 이제 풀렸어요. 이제 여기서 방향 좌우가 풀렸어요. 하지만 저 옆에 보스가 또 기다리고 있죠. 이번엔 또 뭘 걸려고? 계속 달려야 돼요. 여기는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잠깐 뭐 속도를 좀 늦추고 이렇게 다 오면 쟤 이제 뭐 걸어놓고 도망갔잖아요. 주먹으로 어택이 안 돼요. 이런 저주 스테이지예요. 주먹을 쓸 수 없는 상대로 우리는 보스를 상대를 해야 돼요. 이제 보스 이제 엔딩 보는 거예요. 당연히 쉽게 안 주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얘하고 싸워야 돼요.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자 이제 이 메시지가 나오면요 여태 우리가 감옥에서 꺼내줬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주먹을 되찾아줘요. 그럼 이 주먹을 갖고 싸는데 이제 저 녀석이 변신을 해서 나와요. 여태까지의 그 보스 합성 버전이야. 얘는 그냥 얘가 좀 짜증나. 마지막 이러고 싸워야 돼요. 작아진 채로 싸워야 돼. 헐, 안 맞았다. 상관없긴 한데? 끝!
끝! 에코에. 끝났어요. 라이프 99 높겠다. You save the world. 세계를 구했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엔딩 크레딧 나와요. 이제 여기부터 엔딩 크레딧이야. 이제 얘네들이 등장인물들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오고요. 자, 아직 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아. 원래 이거를 논스톱으로 했어야 됐는데 중간에 축구 본다고 2시간이 흐름이 끊겼어요. 그래서 축구까지 보고 여기서 끝낸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몇 번을 깨봐도요 진짜 여기까지 한 번도 안 죽고 엔딩 보기는 진짜 몇 년에 한 번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와, 근데 나 오늘 몇 시부터 방송했니? 잠깐만. 나 몇 시간 방송한 거니? 지금. 아. 잠깐만요. 이거 찍어놔야지. 엔딩. 그러면 여기 이제 100%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면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스테이지는 그 들어가면 이제 다시 플레이는 못하고 세이브 기능을 하면서 엔딩이 돼 버려요. 이렇게. 자, 어쨌든. 이게 원래 그 뭐냐 윈도우즈 3.1 있던 시절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윈도우즈 그 XP 시절에는 안 XP 때부터 안 돌아갔었던 건데 이 도스박스라는 그 에뮬레이터가 나오면서 다시 돌아가다가 지금은 아예 그 이 게임을 개발했던 그 유비소프트 회사에서 아예 이제 무료로 풀었어요. 무료로 풀면서 그 윈도우즈 10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 그 와, 이게 몇 시에 저장이 됐지? 그러면 아 이게 4시 23분? 2시간을 더 했네. 이게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이게 아무리 그 했던 사람들도 아 카트라이더? 나 지금 여기 카트라이더는 안 깔려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카트라이더가요 레이맨이나 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보다는 사실 그래픽 사양이 좀 빡세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지금 좀 버벅일 수가 있어요. 아 깔고 하는 건 어떻다고? 그러니까 아직 그 그래픽이 어디까지가 가는지를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좀 이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 테스트를 해보고 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스타크래프트 1까지는 돌아가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 10 그래픽 카드가 GTX 750Ti인데요 이게 있어요. 그 방송 이게 권장 사양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 좀 무리 없이 방송하려면 그니까 저는 어차피 뭐 롤 오버워치 이거까진 안 하니까 그 750 이상 750 꼈죠. 램 8기가예요 8기가 이상 꼈어요. 근데 CPU가 i7 6세대 이상이라는데 제가 CPU i7 1세대예요 i7 1세대여가지고 사실 이걸 지금 바꾸고 싶긴 한데 근데 이제 메인보드도 옛날 거 가지고 메인보드도 다 갈아 껴야 돼요. 이거 CPU
그나마 좀 요즘 8세대까지는 비싸서 못 사고, 7세대 갈아껴야 되고요. 그나마 7세대. 그게 좀 약간 가격이 내려갔더라고. 그리고 이거 다나와에서 검색한 거예요. 근데 메인보드도 바꿔줘야 돼요. 소켓이 안 맞아서. 메인보드도 바꿔야 되고, 그 메인보드에 맞는 그 램도 아예 지금 쓰는 램에 못 껴요. 싹다 갈아껴야 돼. 그래서 이거 이제 64기가까지 그 램을 낄수 있으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16기가짜리 하나를 그 껴놓는 걸로. 이게 모니터는 제가 이제 추가 옵션이고. 그러니까 한 번에 부품 3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윈도우즈 당연히 다시 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메인보드는 나중에 그 뭐냐, SATA로 끼는 그 SSD 말고 그 M.2로 끼는 그 SSD가 그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미래에 더 바꿀 의향은 있고. 약간 지금 약간 그좀더 고급 게임을 하려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해. 근데 그 돈이 없죠. 일단은 CPU 메인보드 램 그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금 거기에만 한 60만 원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 돈도 지금 어우, 그게 문제죠. 참 뭔가 돈 없어서 서러운, 돈 없어서 서러운 영세민 BJ. 영세민 BJ가 이래요. 영세민 BJ의 좀 씁쓸하니. 그쵸. 많이 슬퍼요. 그렇고. 아, 나 지태질 이제 이거 이제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왜냐면 앞으로 금요일에 계속 스케줄들이 있어요. 1월 첫 이거는 금요일에 만나요. 이거고, 역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는 그거 할 거예요. 원래 이번 수요일이 원래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근데 박근혜 씨가 파면돼가지고 선거가 몇달 앞당겨졌잖아요. 취임도 바로 당일에 했고.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죠. 하지만 원래 이날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한번 역대 대통령 선거의 그 역사를 한번 쫙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렇구요. 날짜 안 바꿨네? 날짜 안 바꾸면 어때? 바꿔놓지 뭐.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오늘 한 0시 반부터 방송 켜가지고, 와, 한 6시간 방송했네. 레이맨 2시간, 축구 2시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한 3시간 반 걸리면 엔딩을 볼수 있어요. 모든 데를 다 돌아다니고 보너스 얻을 거다 얻고 하면 3시간 반이 걸리고, 이제 막 스피드런 하는 분들인데, 진짜 막 그분들은요, 감옥만 깨고, 뭔가 빨리 깰수 있으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막 1시간 10몇 분때막 그렇게 엔딩 보는 분들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 뭐냐, 유튜브하고 미스터알님이고, 그리고 국내 랭킹 2위가, 항상 레이맨 게임을 하시는 건 아닌데, 아프리카 TV의 고정 게임 베비 중에 이즈레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국내 스피드 랭킹 2위예요. 저는 아직 스피드런은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 사실 이게 약간 좀더 스무스하게 좀 그래픽 안 끊기고 막 프레임 안 끊기고 그러면, 저도 그럼 스피드런 좀 도전해보겠거든요. 그러면 사실 프레임이 굉장히 예민하거든. 뭐 그렇죠.
아, 카타하라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아프리카 TV에 또 카트라이더 팝이 계시죠? 그 김태환 선수. 그래서 카트라이더는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교육 방송이 없는 날뭐 이럴 때뭐 가끔씩 이제 좀 저사양 게임들은 좀 한번 돌려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즘 돌려보고 있거든요, 계속. 막 시청자들하고 막 스타 배틀을 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성당에서 청년들하고 회식까지 하고 온 상태에서 또그술 먹고 술 먹고 온 상태에서 6시간 방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될것 같아. 나도 좀 쉬어야 될것 같고요. 술 먹고 6시간 방송한 거라. 예. 취하진 않았어요. 응, 그래요? 아니면 뭐 메신저나 좀 하다 자든가. 어차피 나그 사진 좀 올려야 되니까 뭐 아마 1시간 정도나 아마 메신저 아마 연락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은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시간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고맙고요. 이 시간에는 진짜 막 그냥 방송 봐주는 것만도 감사하죠. 졸려서 채팅 못할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 즐거운 일을 보내고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해야 돼요. 내가 월요일에요. 뭐냐, 여자 사람 동생 좀 생일 좀 지났는데 그것 때문에 좀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밤에 방송 켤게요. 맨유 경기 있으니까 이따 밤에 방송 켤게요. 네. 자, 그러면 자, 즐거운 일을 보내고 네. 이따가 봐요. 네. 잘 자.